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오늘은 앤서님에 이어서 제가 혼자서 뉴스 브리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식량 위기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식량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지구의 기후 변화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온난화를 믿는지, 뭐 혹시나 지구 온난화를 믿고 있지 않은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사상 지구는 최고로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지구 온난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구 온난화가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 미래 세대에 언젠가 있을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지구 온난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많이 예측되고 있어요. 제가 지지직선을 5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구 온난화 같은 이런 환경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여러 번 다뤘었는데,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이 체감되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크게 체감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례 없는 이상기후가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mm가 넘는 폭우, 그리고 강과 하천의 범람, 그리고 그로 인한 실종이나 사망사고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여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이라고 하면은 추적추적 내리는 장맛비에 매미들이 울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달라졌죠. 집중폭우가 있고요.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들이 생기면서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있지만 농작물들도 굉장히 병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작황이 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농산물 지수를 보여주는 KAPI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먹는 마늘, 뭐 상추, 감자 등등 이런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이 장마가 오기 전까지, 이 이상기후로 변해버린 이 비가 오기 전까지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공급망 위기다 어쩌다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장마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10%, 많게는 품목에 따라서 200%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있어요. 이러한 농수산물의 가격 변화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돼야 뭐 금리를 내리고 어쩐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농산물의 이 작황의 악화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조금 옆으로 시선을 돌려서 동남아시아 국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가 정말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국가들이에요. 쌀을 생산하는 양도 엄청나고요. 쌀을 수출하는 양도 엄청나죠. 우선 인도부터 잠깐 보면, 인도의 북부 지역은 호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호우 피해로 쌀의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태국은 오히려 비가 안 와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안 오면 너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쌀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다 건너 소식으로 가보면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 작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과일이 정말 작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정도냐면, 플로리다산 오렌지, 저희가 오렌지도 많이 먹죠. 미국산 오렌지 많이 먹는데, 이 오렌지의 작황이 거의 90년 만에 최악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냉해와 같은 이상기온뿐만 아니라 허리케인까지 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과일이나 곡물만 문제냐? 아닙니다. 기호식품도 문제가 있는데요. 기호식품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 원두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 가격도 46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뭐 이제 미국 봤고 동남아 봤고 약간 이제 아프리카의 원두 가격도 봤으니까 이제 유럽을 볼까요? 유럽은 우선 유럽 전체 국가의 3분의 1, 30% 넘는 국가가 지금 가뭄 영향권에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던 지구가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곡물 시장들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촘촘하게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곡물 시장에 혼란이 오게 되면 대부분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공급 국가들은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의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아지면 자국민을 먼저 먹이고 남는 것들을 팔게 되겠죠. 예전만큼 많이 팔아주지 못할 겁니다. 자국민을 먼저 먹이고 남는 거를 수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요즘 다시 식량 자급률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한 국가가 먹는 식량이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얼만큼 자국에서 생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44%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100%의 식량을 먹는다고 한다면 44%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나머지는 다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식량이라는 거는 곡물 외에 많은 것들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곡물의 자급률만 좀 줄여서 본다면 자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즉, 곡물은 80%가 수입산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곡물 자급률을 50% 정도까지 올리자, 즉 절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뜻을 모아서 그걸 올린다고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현재 농지의 2.5배만큼 새로운 농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지의 2.5배를 넘게 늘려야 곡물 자급률 5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실상은 오히려 농지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또 한국의 지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력이라는 거는 땅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곡물 씨앗이나 이렇게 곡물을 심었을 때 얼만큼 잘 자라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땅의 능력, 지력은 한국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이 정말 지력이 좋고요. 그런 곳은 막 땅의 씨앗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싹이 튼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력이 좋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력이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료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23년도로 넘어오면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식량의 공급망 위기와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포함한 자원들의 무기화 경향이 심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대한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027년까지 식량의 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전체 식량 중에 55% 정도는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량 자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곡물의 자급률이 되게 낮은 편이라고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밀과 콩, 이렇게 이제 많이 소비하는 밀과 콩 같은 경우엔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8%와 43%로 상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밀을 8%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린 게 8%라는 게 너무 적어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비하는 밀은 정말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한국에서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지 않는 이 밀을 이제 8%까지 자급을 하겠다라는 목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연평균 1.2%로 감소 추세에 있는 농지 면적 감소 추세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연평균 1.2% 속도로 지금 농지가 줄고 있는데, 이거를 연평균 0.5% 정도로 완화해서 2027년까지는 농지 면적 150만 헥타르를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국내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농수산물을 사오겠죠. 이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 방안을 좀 체계화합니다. 유통망 확보에 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 유통망을 활용해서 반입하는 곡물의 양, 즉 국내 기업이 사오는 양을 기존의 3.5% 수준에서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급률을 올리고 농지 줄어드는 거 막고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이 사오는 이런 식량과 곡물을 늘리겠다, 또 그렇게 하게끔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노력은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옆 나라인 일본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식량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농산물 수출국이 아닐 정도의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자급을 할 만큼도 없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만 식량과 곡물을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점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저희는 배달 앱을 켜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시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언제든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농경의 현대화, 그리고 농경의 대기업화, 뭐 계획적 발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식량 자급률을 올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든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